카피르! 지금 저희가 카피르. 네, 아주 충분하다는 뜻이에요.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구나, 그죠?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명제께서 직접 거치를 하셔서. 무슨 사명제죠? 무슨 사명제죠? 무슨 사명제실 것 같아요? 어, 뭔데요? 스테이지 정도. 적혀 있는 대로 알려주세요. 퉁삼이십니다. 퉁삼. 예? 퉁삼? 퉁삼이요. 퉁삼. 퉁삼이야. 와, 내가 퉁삼까지 왔어? 야, 너 장난 아니야. 너, 난 너가 이런 얘기 했다고 좀 당황스러워. 아, 진짜. 야, 나 TV에서 너 보면서 와, 쟤 진짜 뚱뚱하다 했어. 와, 쟤 진짜 뚱뚱하다 했어. 야, 야, 얘 똥삼이라. 치욕.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뚱뚱해 보이냐? 1등 유담, 2등 김태우, 3등이 전부다. 제가 뭐 서로들 뭐 왜 내가 여기 끼어야 되냐? 나는 아니다. 왜 날 같이 이렇게 같이 하냐고 하는데 뭐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. 예. 사실 뚱뚱한 건 사실이니까. 예. 제가 알기로는 하필이라는 녀석도 멧돼지의 일종이기 때문에. 아, 자꾸 돼지 그만해요. 저희 팀의 컨셉. 무조건 그 돼지 보러 우리 돼지가 가는 거예요, 그럼? 내 뚱상까지 간 거예요, 지금. 아, 여기 왜 이렇게 뜨겁니? 말로는 국을 좋아한대요. 오, 형. 어. 오, 형. 형, 왜 갑자기 형 너무 길었어. 오, 형. 오, 형. 형 왜 갑자기 너무 길었어. 오, 형. 아, 너무 뜨거워 갖고. 형 왜 갑자기 너무 길었어. 오, 형. 이거 봐요, 형. 누가 더 뚱뚱한지. 전형적인 뚱뚱보 스타일. 전형적인 뚱뚱보 스타일이야. 이게 형 뚱뚱보. 형 뚱뚱이 있는 참 무슨 뚱뚱 보는 거잖아요. 미안하다. 와. 자, 알았어. 뚱뚱이 이래 줄게. 뚱뚱이 위에가 뚱뚱보 아시죠? 아니. 뚱보. 식탁까지 이거 걸어.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? 이건 하이, 뚱땡이. 뚱땡이. 이게 제일 기분 나쁜 얘기야. 야, 뚱땡아! 그렇지. 아, 이거는 끝난 거예요, 이거는. 나이를 떠나서 무게순으로 서로 정할까요? 근데 얘가 자꾸 무게 속여. 나 107 나가요, 107, 106. 얘 정도 상태로 130은 나가야 되거든? 아, 이게 또 100. 어? 이게 어떻게 130이에요, 형. 그니까, 형 몇 킬로인데요? 123, 4, 막 이렇게. 형은 103. 103. 아, 나. 아, 재밌어, 나. 아, 나. 아, 형! 아, 나 120 아니야. 나 120 아니고. 아유, 나 104이라니까, 진짜. 아, 내가 어쩌다가.